그 족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왜 이렇게 긴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써놓았나, 특별히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들, 의문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최초로 제가 중학생 때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저는 성경의 시작이 마태복음인 줄 알고, 이제 마태복음 1장을 펼쳤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얼른 덮어버렸어요. 사람의 이름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봤던 성경에는 한 페이지가 넘게 사람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줄 알고, 제가 결국은, 아, 이걸 내가 읽을 수가 없는 책이구나. 너무 어려운 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덮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5장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또 중간에 족보가 한번 나와요. 노아에까지 족보가 나오고, 11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샘, 함, 야벳이잖아요. 이제 그때 노아의 가족만 남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나오니까 새로운 출발, 아담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새로운 출발이 이제 노아부터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를 또온 세계의 민족의 근원이니까 거기서 한번 훑어주거든요. 11장까지. 대충 그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역대상 하를 가보면 어디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장황한 족보들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족보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물음표, 또좀더 재밌게 성경을 보는 한 방법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족보가 주는 역할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역사의 중간 점검 같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좀더이 성경이 확실한 역사의 기록이다라는 것. 정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것, 어떤 사실성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한테 확증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꼽아보자면, 우리는 다 개인적인 자기의 역사가 있잖아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쓰면 책으로 열 권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다들 그래요. 개인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개인적인 역사, 자기가 경험해온 그 역사를 통해서 세계관을 가지게 되거든요. 아,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사람들은 이렇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아, 이런 것은 참 너무 억울하고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순간이다라는 그 고통의 그런 순간들도 그 속에 다 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7, 80년을 넘지 못하잖아요. 그게 7, 80대 된 노인들이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기억하는 기간들을 치면 뭐 7, 80년을 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세계와 또 전혀 다른 세계에서 바라본 그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이 다른데 우리는 그런 좁은 시각, 좁은 어떤 측면을 가지고 온 세상에 대해서, 아, 세상은 이런 곳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 좁은 창을 통해서 그큰 세계를 스스로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창세 이후로 이때까지 수많은 인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있는 이런 족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 삶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막다른 골목 너무 고통스럽고 세상을 그만 살고 싶은 그런 정도의 강도의 어떤 슬픔이나 통증을 느끼게 되었을 때그 사람은 도서관을 간대요. 도서관을 가서 역사를 읽는데요. 그 자기랑 상관없는 역사지만 역사 이야기들을 닥치는 대로 꺼내서 읽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이 생긴대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장 세상에서 힘들다,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자기 인생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제대로 판단해 볼수 있는 시각을 가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역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한발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족보가 많이 나오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고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진 큰 그림이 있으실 것이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나름 성경에 왜 족보가 있는지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색다른 지혜의 창을 열어주실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고,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해서 또 노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야곱으로 넘어가서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 민족 안에서 또 유대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하나님은 이렇게 큰 넓은 세상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로 좁혀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딱 들어가면 그 마태복음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구약의 모든 족보를 딱그 축약해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마태복음을 탁 펼쳐서 그 족보를 읽어내려갈 때그 느낌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눈물이 나요, 그 부분을 읽으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막 읽다가 그 이해되지 않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딱 펼쳐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한 페이지 안에 딱 이렇게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인생에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은 일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톡톡을 하면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었을 때 눈물이 났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그런 감동.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내 인생의 힘든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는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특이해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 출신이고, 누가는 유태인이 아니고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현대 과학, 철학, 이런 모든 것의 모태가 되는 그리스 문명이잖아요, 헬라가. 거기에 살았던 헬라인이에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의사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좀 묵살하게 되는 그 원인 제공을 과학이 한다고 보면, 누가복음을 공부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누가는 우리가 공부하고 의지하는 과학의 모태가 되는 헬라 철학, 헬라 과학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성경 그 복음서를 쓰는 시각은 다른 세 사람하고 많이 각도가 달라요. 유달리 더 치밀하고, 좀더 체계적이고 아주 세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잖아요. 거기서 3장에서 이제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족보랑 좀 다르게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요셉이다. 그러면서 요셉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족보를 거슬러서 이제 올라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다윗과 아브라함부터 해서 내려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내려오는데, 누가는 오히려 예수의 아버지
그 요셉부터 해서 거꾸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더 위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 거꾸로 하는 그런 일을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아주 재밌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족보와 그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족보가 순서만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이 달라요. 분명히 이제 요셉의 아버지부터 하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누가복음에서는 헨리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또 전혀 다른 사람이고 이름이 달라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 어디까지 전부 다 이상해요. 완전히 두 족보가 서로 완전 다른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다르냐면 다윗까지 딱 분기점이 돼요. 이제 다윗의 아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으로 내려가는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을 나단이라는 사람으로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아들을 낳았잖아요. 다윗으로는 딱 똑같죠. 그 다윗 이상 위로는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까지는. 같은데 거기서 다윗 밑으로 내려갈 때는 그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으로 내려가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나단이라는 사람으로 내려가요. 두 갈래로 나뉘어요. 이게 왜 나뉘냐? 그거를 예전에 제가 어떤 분그 책을 보았더니 김성일 씨라는 분 책에서 봤더니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은 아무래도 마리아의 족보인 것 같다. 그 말씀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데 그 엄밀히 말하면 예수의 아버지 그 요셉은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일 뿐이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으니까 사실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보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 또 마리아가 중요해지잖아요. 그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라야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실질적으로 요셉으로 내려오는 족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로 내려오는 족보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아브라함 그 위로도 올라가잖아요. 이제 마태복음에는 없는 그 족보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맨 끝으로 가게 되면 누가복음은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 이상은 이제 지금 현재 개정판에는 그 위는 하면서 올라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그 이상은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요. 영어 성경에는 father로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son.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거꾸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제가 제일 감동받은 구절이 거기에 제일 위에 셋 셋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에노스가 있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요. 거꾸로 보면, 셋의 위는, 셋의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의 딸이에요. 제가 저희 집안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픔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는데 누구는 왕족이고 또 누구는 요즘에 금수저 흙수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실은 내 육체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그분이 내 삶의 어떤 근원이거든요. 내가 그분에게서 나온 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이게 너무 쉬운 이 부분에 있어서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자손이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그 이상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담의 이상이 하나님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인 누가가 헬라 과학을 공부했던 누가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그 족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모든 어떤 그 출생에 있어서의 고통, 나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그런 고통, 그런 고통을 제거해주는 은혜의 구절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족보 속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이 족보 안에 너무너무 큰 비밀들이 있고, 그 하나하나 그 속에 이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가 어떻게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자녀를 낳았는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지, 어떻게 다윗이 남의 아내에서,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는지, 그게 수치스러운 역사지만, 또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했던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더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이 그 족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족보 속에 또 성경의 많은 이 구절들 속에서 더큰 은혜 발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